안녕하십니까. 예, 눈TV 시청자 여러분, 노원갑 새누리당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이노근입니다. 예, 저는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민선구청장으로서 노원구에서 일을 할 때 강남북 철폐를 운동을 계속 벌려왔습니다만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쪽 동북권 지역, 노원 지역에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또 착공을 하고, 그런데 2010년 제가 구청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 민주당 구청장이 옴으로써 모든 사업이 연기, 축소, 왜곡 또는 지연, 차질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성화 같은 출마 요구에서 제가 다시 국회로 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해서 출마를 하게 된 것이 저의 첫째 동기고, 저도 사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이라기보다 이 지역 사람의 적어도 80-90%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누구를 물어봐도 이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꼬았다, 양도양수했다, 세속공천이다, 한명숙 대표가 족쇄에 물렸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도 웃을 일이다. 개도 짖고 소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보면 답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온 지, 나타난 지 하루 이틀 뿐이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낙곰수는 알지만 낙곰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해이고, 또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가족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몇 살 그러니까 다 끊어요. 이게 그것이 한 서너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김용민이라는 후보 말고 또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후보는 아예 나오도 안 했어요. 그럼 자료를 공개하라. 너도 다 공개해서 심판 받자.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꼼수 플레이다. 그 사람들은 꼼수에 능하기 때문에 꼼수 플레이의 한 면모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또 대처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평생 한번 여기에 살아보지도 않고 또 여기에 현황 알지도 못하고 또 여기 지인들 관계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행정을 다루지도 않고 정치도 하지도 않고 코미디의 일종의 저는 코미디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거에 종사하시던 분이 현대 행정, 현대 정치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냥 남의 하는 일 반대만 하고 폭로만 하고 비판만 하고 대안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굴 택하겠습니까? 경험이 있고 또 검증받고 또 주민들하고 이 호흡을 같이 했던 분이 아무래도 의사로 좀 믿을 의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경쟁이 있다고 또 하나.